분산형 시스템은 다수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대부분의 기관에서 분산형 시스템 설치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치에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지역에 센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점에 위치하여 트래픽을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치할 경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수집하게 될 거고, 여기에 위치하게 될 경우 방압 라우터에서 스위치를 지난 데이터들, 외부망에서 파이버를 타고 들어오는 유선 랜으로 들어오는 외부망에 대한 관제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립형으로 구성하지 않고 다양한 지점에서의 관제가 필요할 경우, 이렇게 서버를 한대 위치시키고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에 각각 센서를 두고 이네 개의 센서가 하나의 서버로 로그를 보내주는 형식으로 구성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제를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분산형 시스템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센서에서 트래픽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한 대의 서버가 중앙에서 저장 장치로서 동작을 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구성할 때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센서들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MySQL 데이터베이스로 동작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메모리 그리고 하드드라이브 구성 시에 서버는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센서는 트래픽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기 전에 PK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얼마나 데이터들이 많은지에 따라서, 얼마나 패키지 많은지에 따라서 저장 용량 또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 외에 수집되는 센션 데이터 및 연관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레이드 구성에 따라서 하드드라이브 용량들이 좀논 이슈가 될수 있고, MySQL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4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주어야 하며, 서버는 부하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코어 CPU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ISO 파일은 좀 아까와 동일하게 시큐리티 어니언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건데, 구축하는 방법만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디스트리뷰티드로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디스트리뷰티드 서버를 먼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사이즈는 40GB를 부여해 주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좀 아까와 동일한 세팅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켜지고 나면 주먹과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라이브 CD를 부팅 시스템에 직접 설치를 해줄 거고요. 주먹과 설정은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먹과는 독립형이라서 서드 파티들을 다 집어 넣었는데, 사실 이게 필요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번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먹과 동일하게 디스크를 지우고 삭제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 설정을 하게 되고, 언어 설정과 계정 정보를 넣는 것으로 설치를 쭉 진행하게 됩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서울로 지정해 주고, 저는 편의상 서버 또한 동일한 계정 정보로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서버와 센서, 그리고 독립형 이런 비밀번호를 다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서버는 서버 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되고, 센서는 말단 지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관리자는 센서들의 계정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원격지에서 접근해서 센서의 설정들을 바꾸는 등의 추가적인 작업도 가능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설치 진행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되어서 재시작 수행하고 바로 센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서버 자세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네, 재부팅이 되어서 로그인 진행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어니언 서버는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적 IP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버는 지정된 IP를 가지고 각 센서들에서 정해진 위치에 서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정 IP를 사용해야 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고정 IP를 설정할 때는 우측 상단을 눌러서 설정을 들어간 뒤에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고정 IP를 할당하기 전에 지금 이 VMware의 IP를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에서 ifconfig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IP는 192.168.56번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56.148을 사용하고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25255, 그리고 게이트웨이 IP도 이 대역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 로컬에서는 어떠한 IP들이 VMware에서 사용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ifconfig5를 입력하게 되면 VMware에서 어떤 IP 대역을 사용하는지를 알수 있고요. 56.1번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넷 IP는 192.168.56번대, 서브넷 마스크는 2525, 게이트웨이 IP는 56.1로 써야 될것 같지만 VM에서는 실제로 56.2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루트는 56.2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IPv4 탭에서 동적으로 할당된 IP를 정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148 이용 중이고, 저는 이 148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25.25.25.255, 게이트웨이는 192.168.56.2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재시작을 해야 되고요. 재시작하고 나서 고정 IP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재시작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부팅이 됐고 로그인 수행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큐리티 어니언 서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 인페이스를 좀 아까처럼 설정을 하는 부분은 건너뛰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떴을 때 Yes, Continue 써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명시를 해주면 되고, 네트워크 설정은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덕션 모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떠한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가 묻는 창에서 New를 선택해주면 되고요. 나중에 센서들을 구축할 때 Existing 하는 서버에 붙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버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New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아까와 동일하게 카이바나 스구일 등에서 어떤 계정 정보를 사용할 것인가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편의상 동일한 IP를
이야기와 규정 정보로 진행하겠습니다. 베스트 프랙틱스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Emerging Threats Open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now Tool을 사용한다고 잡아주시면 되고, Disable Network Sensor Service 잡아주셔야 됩니다. 센서를 따로 구축해서 서버로는 트래픽 정보 로그만 보낼 거기 때문에 여기 서버에서는 센서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tore Logs Locally에서 합성해 주시면 되고, 20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서버가 설치가 되고 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구일이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각 센서에서 모이는 데이터들을 한 번에 관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로그 파일들이 서버로 들어오게 되고, 그 로그 파일들을 이 서버의 스구일이나 사이버 셰프를 이용하는 과정으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센서 환경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버는 사실 설치되는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센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센서에서도 고민해야 될게좀 많은데요. 센서에서는 서버로 붙기 위해서 RSA 키쌍들을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버헤드가 좀 있습니다. 센서 설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센서 또한 40기가로 넉넉히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꺼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느린 거였네요. 네, 센서 설치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켜지게 되면 좀 아까와 동일하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버와 센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의 특징은 앞에 SO 서버에서 소프트웨어 설치한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SO 센서가 SO 서버에 연결되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좀 아까와 동일한 옵션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뒤에서 동일하게 국가 정보와 계정 정보를 넣고 설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센서를 같이 돌리면서 느끼시는 거겠지만 설치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래 걸립니다. 영상 녹화를 2시 반, 3시쯤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독립형 하나, 서버 하나, 센서 하나 구축하는데 중 1시간씩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 지정을 해주고 계정 정보를 넣고 최종 설치 전까지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계정 비밀번호 또한 편의상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각각 따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팅 후에 재부팅까지 다된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SO 센서 환경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해주시면 되고 인터페이스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프로덕션 모드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아닌 existing으로 존재하는 서버로 붙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아까 설정했던 서버의 IP를 그대로 부여하게 될 건데요. 이제 센서를 세팅하는 중에는 서버를 옆에 띄워놓으시고 설정을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고정 IP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입력해서 설치 진행하겠습니다. 56.148 IP를 사용하고 있고 센서 유형은 적당히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forward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est practice로 걸어 주시면 되고 4096으로 기본값으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모니터링 범주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정을 마치기 전에 설치된 분산형 SSO는 OpenSSH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센서에서 서버의 진 여부를 확인하고자 ECDSA 핑거프린트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의 ECDSA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를 찍어보게 되면 여기 ECDSA 키가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서 값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퍼블릭키를 조회해 보면 ESAB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이 폭스트롯 M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도 동일하게 폭스트롯 M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센서와 서버가 정상적으로 매칭이 되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서버에서 ECDSA 키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에 표시된 서버 키 값이 SO에서 서버된 SO 서버의 확인의 값과 동일했을 때 yes를 입력하고 설정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룰이 add가 될 거고 여기 터미널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비스들이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페일로 나오는데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셋업 파일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발생하게 되고요. 다 설정이 되게 되면 여기 스구일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 서버와 동일하게 설치가 되면서 저게 OK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 다음은 와이어샤크, 그리고 스구일 실습을 하는 형태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